일단 우리가 이거 뭐지? 우리 일주민이라고 이렇게 팬분들께서 케이크 보내주시라고 했는데 하나씩 볼까? 하나씩요? 응, 좋습니다. 어느 우와. 오, 이런 있고. 우와. 다행이네. 우와. 우와. 대박. 이건 예술이야, 예술이. 예술이야. 이게 봐요. 선생님이다. 예술. 흥분해야 돼요? 다음에. 영화처럼 데뷔 1주년 축하합니다. 네! 늘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고마워요. 우린 이제부터 오, 와, 이거 좋아. 좋아, 이거 볼까?
영화처럼 얘기해. 데뷔 1주년 축하합니다. 최근 영화처럼의 데뷔 무대를 보고 싶어라고 상당히 아쉽게 생각할 때가 많다지만 그 무렵에 축하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신기한 인연이 있는 강남의
역시 좋아하는 거라 쓰면 안 되겠다. 이번 2년까지 하고 싶은 거. 아, 2년까지? 네. 2주년까지. 있어요. 뭐? 집이랑 차. 아까 되지 않나? 집, 차. 아니. 아니. 네? 그건 이미 뭐 했던 거 아니야? 뭐, 왜, 뭐. 이제 지금도 뭐 하나 잠깐. 그건 누구나 자꾸 아니야? 응.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지? 소리. 잘 말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니까? 저기, 이래서 대표에서 먹어. 저도 뱉었어요. 너도 김규현에 걸렸냐? 김규현에 걸렸어. 그게 오버에 걸렸냐? 아, 맛있네. 이거 안 먹을까? 네, 그 한국자 얘기 좀 하자. 응. 형, 너무 먹네. 저 너무 별로만 하고 있어. 다이어트 꾸기야, 꾸기? 형님, 막,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대로? 민규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니, 그 뭐니? 왜 내? 그런 거야? 슈퍼 언제나 더 멋있네? 아이, 뭐야? 그. 근데 거기 있잖아. 이게 민규. 좋아, 좋아요. 저도 좋아, 좋아요. 자! 이제 우리가, 아, 이제 다음 날.
영어로 봐줘. First face. 맞나요? First. 왜 이미 탁한 사람들 중에 나 리퀘스트 안 나 집중하지 말고 하는구나. 내가 보자 이걸. 그리고 좋아한다. 친해지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친해지기 제일 어려웠어요. 멤버들도. 너무 많이? 아니야. 아 그게 뭐냐? 되게 막 시크한 척해가지고. 충영상이랑 실제로 너무 달라요. 나 당황했네. 그래서 엄청 당황했어. 어?
그때 너무 긴장했나 봐. 뭔가 패션쪽에서 일하는 사람 같다고 느꼈어요. 뭔가 왜 시대형 잘 들었나요? 나는 그거 같아. 왜? 아, 쓰는 게 있냐? 와서 뭐 살짝
춤이나 그런 거는 다른 멤버들이랑 똑같은 생각이긴 하지만 주환은 진짜 되게 애기 같아. 그냥 막내 같은 애가 딱 들어왔구나. 원래는 막내 같지 않은 민규가 막내야. 촌스럽다고 생각 안 했어. 왜 외웠냐? 야, 그래도 오셨는데 나랑 꿈이 많았어. 뭐지? 아, 우리 애들 못 봤어요. 아, 그래? 응. 아, 근데 난 6시 연습하면 난 무조건 수인이겠다. 시리움도 일단 처음부터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처음은 다 멋있다. 네. 멋있다 생각하고 또 시리움은 또 막 계속 무슨 전부 다 저희 한 번도 빠짐없이 힘든 일 있으면 형한테 말해 이렇게 하면서 민규 때도 하고? 아 민규 때도 했어요? 네. 저 설문조사 물었을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다. 네. 일단 조화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조화가
제가 소개시켜져가지고 그래서 막 춤 막 보고 깔끔하게 춤에 미션한테 내가 막 물어봐서 속으로 시간 쓰잖아. 운전이라고. 네. 그래서 왔는데 공은 그렇게 느낀 거예요. 어떻게 나만 나는데? 지금 말해? 아니야. 저 1번 언제 가냐? 다시? 응? 1번 다음 주. 다음 주에? 응, 다음 주 공연인데. 와, 28일 날 공연이 있잖아. 응, 28일 날. 우리 가는 날 공연이야? 아니, 몰라요. 아직 몰라? 네. 28일 날. 유효하시겠지. 가는 날짜는 아니고. 학교에서 공연이 있으니까 아니 물어봐주세요. 그리고 아까 1주년 네. 그때 멜론 언제 다리 꺼내달라고 그 손 빌었잖아. 네. 어떤 손 빌었지? 뭔가 댓글 주세요! 주세요! 컴백 언제예요? 컴백
아니 저번에는 편하게 할 때는 춤만 춰가지고 어 그때 그 인줄 알았죠. 진짜 지금 애꿔졌어. 어 과거에서는 좀 이제 추억해서 과거에서? 추억해서 추억 뭔가 아 뮤비 찍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 아 네, 아니, 두 번 봤어요. 아, 갈 때 햄버거 먹었고. 아, 햄버거 먹었구나. 아, 그래서 촬영하고, 밤에 도시락 한번 먹고. 하시는 거 아니야? 앨범부터 그거 왜 힘들었어? 그거 말고 막 왜 힘들었어? 아니, 아니 재밌었어. 재밌었어. 힘들었어. 1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기억에 남는 거 1년 데뷔하고 나서 1년 우리 다 들었어. 마음이 많으세요. 아니, 아니, 뭔데. 민규가 울기도 하네. 이런 생각을 했어.
도감 카라 1호 맨날 맨날 네 아, 그러네. 이번에는 그냥 진짜 또 생각해. 네. 정말 죽겠어. 네. 지금 기간일걸? 아, 그래? 어,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나도 학교 다니고 싶다. 아, 맞네, 그다사. 나구야, 나구야, 나 민규. 저번에 무대에 선다 처음 대하는. 아 너무. 아, 이었어요.
저희 인물의 나이 마이크에 뭐 손가락 이렇게 붙이던 거 아니면 뭐 제가 붙이거나 마이크에 붙이던 거 아니면 팬들이 보통 걱정을 해주는데 제가 이제 청문대인데 여기 청문회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네, 하고 아! 딱 소문인데 말해주세요. 이거 이제 춤을 추려고 맨 마지막 중에 하려고 하는데 제가 다들 지금보다 깨끗해 저는 약을 먹잖아요, 다. 근데 이렇게 먹었는데 뭐가 안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가 같은 공연하는 분들 중에서 인플루엔자 걸리신 분이 있었어요. 잡지 마라. 하지 마라. 다 먹고 야 너 와서 먹지 말라 했지. 아 형 너무 답답해. 받지 말라고 어때? 다 걸린다고. 네, 당신이 신기하셨을까? 장난하고 왔는데 비 온다고. 저희가 갔을 때 정말 끝났으면 좋겠어요. 끝났습니까?
우리 항상, 항상 우리는 가면 비우자. 네, 일본은 일본 갈 때마다 비가 와. 아 정말 정말. 그래서 콘서트가 니온 프로타빈이 가라치 아메가 후테마스. 아